꼭 30% 이상의 지지를 주십시오. 그러면 정우천이나 김창수가 쌍발톱이 돼서 꼭 장수군의 발전을 위해서 쌍발톱이 되겠다는 것을 여러분께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장수군민 여러분, 민주당만 갖고는 안 된다. 이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그렇게 먹는데 포장 속에 들어가면 그냥 옛날로 돌아갑니다. 불황이 타버리 됩니다. 그러나 이제 안 됩니다. 이제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서라도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4년 동안에 222명을 몽땅 민주당만 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들어합니까? 우리 가까운 충청남도는 민주당 4명, 새누리당 4명, 선진당 3명 이렇게 해서 골고루 나눠줘가지고 가장 발전된 충청남도가 되었습니다. 멍청도라고 했던 충청남도는 저렇게 발전을 하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서울에서 중앙에서 소외받고 그리고 전남 광주의 변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 전라북도를 살려야 합니다. 전라북도를 살리는 길은 기호 1번을 당선시켜주는 것이 바로 전라북도를 살리는 길이요. 또 새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장수군민 여러분,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장수군에 와서 우리 김창수 군수를 격려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장수도 많이 봉쇄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젊은 희망의 일꾼을 뽑아야 합니다. 세대 교체할 수 있는 젊은 정치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는 당보다도 인물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당보다는 인물, 김창수 교수 후보를 인물로 만들어 주십시오. 중앙당에도 소개를 했습니다. 김창수 후보가 중앙당에 소개를 했을 때 아주 큰 격려를 받았습니다. 장수 교수 후보 김창수를 인물로 키워주십시오. 여러분, 젊은 일꾼 김창수 후보를 인물로 키워주시겠습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장수 군민 여러분,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전라북도는 세 가지가 없습니다. 세상의 민주주의라는 나라에서 경쟁도 없습니다. 책임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한 여당도 없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없는 전국,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 책임지는 정치인도 나와야 합니다. 경쟁도 여당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명도 없는 여당을 살려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날아가는 새가 양날개로 날아가듯이 이제 여당과 여당이 경쟁하고 함께 가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전라북도가 살고 창수가 사는 것입니다. 이제 쌍발통 정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24년 동안 말뚝만 박으면 당선되는, 공천만 하면 당선되는 말뚝 정치 시대를 마감하고 여당이 함께 가는 쌍발통 정치 시대를 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맞습니까? 다 공감할 겁니다. 왜 우리가 민주당의 노예가 됐습니까? 왜 우리가 민주당에 끌려가만 가합니까? 왜 우리가
민주당이 군림하고 여러분을 무시하는데 계속 그렇게 가야 합니까? 이제 바꿔야 합니다. 저는 5년 동안 하루도 끊임없이 전라북도에서 이 지역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도지사 선거를 했습니다. 18.2% 받았습니다. 2년 후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또 36% 받았습니다. 또 안 넘어가고 대통령 선거에서 13.2%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앞에 왔습니다. 지난 5년 동안 4번의 선거를 거치면서 이렇게 쌍발통 정치를 외쳐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장관을 했다지만 누구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를 살려내야 하는 것이기에 여러분을 믿고 끊임없이 눈물을 삼키면서 지난 5년간을 보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장수군민 여러분,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젊은 일꾼, 젊은 훌륭한 능력 있는 김창수 후보를 인물로, 앞으로 인물로 키워주십시오. 우리 젊은 능력 있는 일꾼 김창수를 새롭게 봐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능력 있는 김창수를 장수의 인물로 키워주실 것을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사랑하는 전주 장수 군민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23년 동안 한 명도 없는 우리 전주 전북 장수, 이제 바꿔주십시오. 정말 공천만 하면 당선되는, 말뚝만 박으면 당선되는 말뚝 정치 시대 마감하고 꼭 쌍발통 정치 이룩할 수 있도록 우리 기호일반 새누리당에게 30% 이상의 지지를 주십시오. 그리고 기호일반 김창수 군수 후보에게 30% 이상의 지지를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 젊은 김창수 후보를 이 지역의 인물로 키워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면서 이만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